이 오색계곡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어디 국립공원이나 공원 같은 데 가서 볼 수 있는 조경이 주택 내에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본체와 별채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풀장이 있어요. 와, 이 정도 규모의 바위를 가진 정원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 주택이 유일합니다.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한계령 자락에 있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 찾아왔습니다. 한계령 44번 국도를 따라 내려가면요, 설악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청정 계곡수가 기가 막히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계곡이 오색계곡입니다. 와, 우리 주택 앞에 있는 이 계곡 보세요. 이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가 굉장히 웅장하게 들리고 있고요. 저 위쪽 도로로 계속 가면 이제 한계령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 산에 산새와 이 골마다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이 협곡의 모습 같아요. 이 계곡물과 단풍이 섞인 모습이 오색리 이 마을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우리 주택은요, 이 멋진 계곡의 다리 옆쪽에 길쭉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저희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반짝반짝하는 이 물건이 우리 주택입니다. 제가 우리 주택 옆쪽에 있는 다리 위에 왔는데요. 와, 이 계곡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다리도 굉장히 크고요. 이 오색 계곡에 붙어 있는 토지 중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가진 주택이 없어요. 우리 주택은 약 1300평에 달하는 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오색 계곡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아주 길쭉한 면으로 계곡에 다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도로 쪽으로도 보면 아스콘 포장도로와 부지 내에 이 경계를 이렇게 펜스로 잘 막아두었습니다. 야, 펜스 안쪽을 보니까 아까 드론뷰로 봤을 때도 와, 이 수풀이 굉장히 울창한 가운데 예쁘게 주택이 자리하고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양계형 펜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요. 양쪽에 큼지막한 길쭉한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있거든요. 이 나무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마치 자연 휴양림에 놀러 와서 산길을 걷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 정말 좋네요. 진입로의 옆쪽을 보시면 이렇게 밭을 형성하고 있어요. 반대쪽을 보시면 여기는 돌이, 바위돌이 굉장히 예쁜 돌이 많아요. 군데군데를 큼지막하게 있다 보니까 여기만 이게 거닐면서 다녀도 굉장히 좋은 산책로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밭의 안쪽으로는요, 자연석을 이용해서 석축을 쌓고 단을 만들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쁜 조경을 해놨어요. 나무들도 보시면 옛날부터 살아온 나무들 그대로 살려갖고 이 조경을 하신 모습이, 와, 진짜 자연친화적이고 정말 어디 국립공원이나 공원 같은 데 가서 볼 수 있는 조경이 주택 내에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기존에 있던 나무들은 그대로 살려놓고 자연석 석축을 쌓고 계단도 자연석으로 만들고, 가장 위쪽에 올라오면 바윗돌도 멋있지만 약간의 평탄지를 만들어서, 예, 공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정말 예쁘게 화단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쁜 자연석 공원을 지나서 오니까요, 여기는 부정형 형태의, 예, 풀장이 있어요. 여기가 기존에 있던 큰 바윗돌을 이용해서 그 모양 그대로 살리고 나무들도 살려서 그 나머지 공간에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부정형 형태로 풀장을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용을 안 하고 있지만 이미 형태는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방수 시공이랑 칠시공 하신 다음에 운영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와, 기암괴석이 정말 멋있는 게, 야,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요. 바윗돌에서 나무가 자라 있어요. 나무가 자라 있고 이 뿌리가 뻗은 곳마다 이 바위가 갈라져 갖고 이 틈새들이 보이거든요. 이거를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우리 주택만 갖고 있습니다. 와, 이 위치가 우리 주택의 천연 바위 정자예요. 여기서 이제 물놀이 하다가 몸을 말리다가 뛰어내릴 수 있지만 평상시에 음식을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야, 진짜 가는 곳마다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예쁜 정원, 그리고 풀장 앞쪽에는 하천부지 쪽으로 넓은 평탄지가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멋있는 기암괴석, 그리고 몇 살일지 모르는 정말 엄청나게 큰 수목, 이 아래쪽으로 시원한 그늘도 형성해주고 있고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뭐 데크를 만드셔도 되고 내가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드셔도 되고,
야, 너무 좋습니다. 이 자연을 그대로 살려놨다는 게 정말 돈으로도 못 살 정말 엄청난 값어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펜스가 우리 토지의 경계예요. 이 경계면 앞쪽으로는 하천부지인데요. 하천부지 쪽으로도 한 2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어요. 우리 주택의 부지 앞에 있다 보니까 이쪽 공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연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 앞쪽에 평상을 깐다든가 데크를 설치하신다든가 이런 시설들을 하셔갖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토지 앞쪽 하천부지가 정말 소중한 이유가 여기다 계단을 만들고 밑에 쪽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우리 주택부지 앞쪽으로는 아래 하천 쪽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하지만 반대쪽 계곡은 내려오려면 줄 타야 돼요. 주택부지의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니까요. 여기는 또 다른 테마가 펼쳐집니다. 네, 정말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기암괴석 세 개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공원이에요. 와, 이 정도 규모의 바위를 가진 정원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리 주택이 유일합니다. 와, 이 돌정원에는 고인돌이 있어요. 너무 멋있는 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작은 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고요. 이런 것도 평상시에 다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 힘들거든요. 예, 이 길을 따라가면 예, 파트별로 나눠진 이제 공원을 벗어나서 우리 주택의 별채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의 별채는 건축 면적이 66제곱미터, 약 20평이고요. 경량 철골조 건물이면서 방 두 개, 화장실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미석의 중문 열고 들어가면 나오는 공간은 거실과 키친룸이 한 공간에 위치한 공간이에요. 가장 안쪽으로 일자형 싱크대 널찍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20평대 아파트 싱크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여분의 공간으로는요. 김치냉장고, 냉장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실 공간 바로 앞에 있는 방은 이 별채의 메인 침실이에요. 내부 크기는 4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만큼이나 굉장히 넓습니다. 방의 가장 앞쪽으로는 와이드형 창호 잘 설치하셨는데요. 이 와이드형 창호를 열면 바위 공원이 나옵니다. 메인 침실의 반대편도 방입니다. 별채 방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전면부의 와이드형 창호인 것 같습니다. 키친룸의 옆쪽에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고요.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공용 욕실 겸 화장실보다 더 커요. 본체 건물의 외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시면 바위돌을 이용해서 미장면으로 이렇게 벽체를 만드셨어요. 이러한 면이 창호나 문을 제외하고는 전체 면적이에요. 굉장히 많은 정성이 쏟아들어간 집입니다. 본 건물은요, 건축 면적 92.84제곱미터, 약 28평이고요. 벽돌 구조이고요. 단층 구조입니다. 1985년 3월 5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건령은 오래됐지만 내부 리모델링을 계속 했기 때문에 내부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본체 입구 쪽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요.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공간은 아주 크진 않습니다. 대신 위쪽에 이렇게 단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요. 본체의 거실 공간인데요. 와, 거의 60-70평대 아파트 거실 크기입니다. 그리고 거실에 전면부와 측면부에 엄청나게 큰 와이드 창호를 설치해서 이 앞쪽에 있는 정원, 옆쪽에 있는 풀장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물천정 안쪽은 편백나무로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면은 벽지로 가다가 벽체서부터 전체가 다 다시 또 편백나무 마감이에요. 본체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나무 향기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지 했는데 이 거실 쪽에서 이렇게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반대편은 키친룸이고요. 다이닝룸도 같은 공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옆쪽을 보시면 이 뒤쪽에 산을 바라보는 와이드 창호가 있어요. 이 뒤쪽 산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거를 식사하시면서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키친룸의 바로 안쪽은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이고요. 방의 크기는 아파트 작은 방 크기고요. 한쪽 벽면에 붙박이장 길쭉하게 잘 설치하셨습니다. 거실의 옆쪽에도 작은 방이 있어요. 말은 작은 방인데 작은 방 크기가 아닙니다. 30평대 아파트 중간 방 크기와 큰 방 크기 사이고요. 지금 정면에 아주 해가 잘 들어오는 쪽으로 창호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체를 보면 아래쪽에 약간 거뭇거뭇하게 올라온 부분 보이시죠? 이쪽 벽 밑에 아궁이에서 땔감을 팍 떼다 보니까
방이랑 거실이랑 다 지글지글하게 끓어올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고 이렇게 벽지에 자국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반대쪽에 있는 방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야 크기가 엄청 커요. 30평대 아파트 공용 욕실 겸 화장실 크기에 거의 두 배고요.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 작은 방이고요. 이 방은 앞쪽과 뒤쪽에 양쪽에 창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로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이 앞쪽으로 우리 주택의 풀장이 시원시원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야, 전면부 쪽에 와이드 창호 보시면 굉장히 넓잖아요. 일반적인 주택의 거의 두 배 크기예요. 이렇게 창호가 크면 춥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 주택은 전체가 구두장 난방이잖아요. 야, 지글지글 끓어갖고 이 벽지가 변색이 될 정도로 이렇게 따뜻하게 난방이 가능하거든요. 겨울철에 최적화된 주택입니다. 우리 주택의 난방 방식은 이렇게 아궁이를 활용한 구들장인데요. 네, 물 데피거나 음식하거나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가 다 때려놓고 이렇게 빼면 우리 주택 바닥이 지글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야, 실제로 활용도 잘하고 계신데요. 한번 떼서 내부의 온도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 진짜 구들장 이렇게 떼갖고 안에 들어가면 바닥이 정말 뜨끈뜨끈하거든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부지 면적이 총 5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토지의 합계는 4,303제곱미터, 1,301.6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와 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본 건물은요, 건축면적 92.84제곱미터, 약 28평이고요, 별채는 건축면적이 66제곱미터, 약 20평이고요, 건령은 오래됐지만 내부 리모델링을 계속했기 때문에 내부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난방 방식은 이 아궁이에서 나무를 떼서 전체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의 접근성은요, 양양 IC와 오색 약수까지 10분이면 가실 수 있고요, 양양 시내까지는 15분입니다. 넓은 부지 면적으로 대자연의 경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택, 본체와 별채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격은 26억입니다. 우리 주택과 이 자연 경관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